주차장 뭐 오늘 이벤트가 있다고요? 있어요. 뭐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직수령 가능하신 분들은 세트 하나, 30큐브 사육 세트를 아, 직접 주신다. 네, 대표님 드리신대요. 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여기 드디어 저희가 왔죠. 네. 새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새우 물방? 새우 시장의 혁명. 혁명? 네. 예, 어떤 거예요? 일단 살짝 얘기하면. 여기 사진이 있네요. 네네. 자, 이 벽면에 사진이 있는데. 슬라웨시? 슬라웨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국내 시장에, 이거는 못 키우는 새우였거든요? 아. 사육이 불가하다, 집에서. 아, 사육이? 네. 저도 옛날에 한 마리에 5만원씩 샀던 것 같아요. 한 마리에 5만원? 화이트 글로브라고 비번종이 있었는데, 한 10마리 다 죽었어요? 한 3일 만에. 그 본인이 못 키워서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저뿐만 아니라 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20년 전 얘기를 지금 한다. 아니요. 그 한 5-6년 전? 아, 5-6년 전. 전. 네. 아. 그래서 슬라웨시는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해도 네. 동영상으로 만족하고 해외 동영상으로 만족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 국내에 있는 거야. 어떻게 찾았어요? 계속 검색했지 오랜만에. 대표님 한번 만나 볼 텐데. 네. 일단 뭐 오늘 이벤트가 있다고요? 있어요. 뭐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직수령 가능하신 분들은 세트 하나, 30큐브 사육 세트를 아, 직접 주신다. 네, 대표님 드리신대요. 그 안에 키울 수 있는 새우까지. 새우까지? 네, 기본 새우까지. 그래서 네. 댓글로 달아주시고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지방에서 뭐 오셔도 되는데 오셔서 직수령 가능하신 직수령 분. 직수령 가능하신 네. 분만. 그리고 뭐 신청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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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예. 네. 오, 뭐야.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슬라이시 새우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신동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 나눴는데, 네네.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불가능한 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워낙 슬라이시 새우를 좋아해가지고, 네네. 한번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또, 저도 모르게 번식이 돼가지고, 아,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세팅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방까지 좀 차리게 됐습니다. 이 사육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어요. 마음에 안 듭니다. 아. 그럼 난 또 하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렇게 어려웠던 새우였는데, 가이드라인까지 나왔으면, 네. 와. 그 저도 이번에 사전 인터뷰를 알았는데, 슬라이시를 합사해도 되게요, 안 되게요? 슬라이세어는 비시림프에 틀려, 비시림프랑 틀려가지고요, 교잡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뽑기식으로 뽑아가지고, 한 왕에 막 투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교잡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런 의미로. 예, 아주 좋습니다. 한번 좀 돌아볼까요? 네. 네. 보시겠습니다. 네. 네. 자, 이종. 가장 흔한 종이잖아요. 예. 네. 아주 그 슬라이시의 기본이고요. 네. 화이트 글러브라고 해서 새끼도 잘 까고 그리고 또 이제 펀치질이 상당히 귀엽고 물멍을 하게 되면 빠져들게 하는 새우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이거 키우셨던 분들은 슬라이시는 이 종만 있는지 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제 슬라이시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네. 제일 이제 쉽다고 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할리우드 글로브라는 새우가 이렇게 퍼지게 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펀치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실물로 봐야 된다고 했던 핑크 복서 새우입니다. 딱 이름 그대로예요. 핑크 복서. 네네. 제가 동양 챔피언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얘의 특징은 네. 하루 종일 이제 팔을 흔드는 게 특징이고요. 이기가 네. 떨어지잖아요. 그럼 더욱더 팔을 이제 펀치질을 하거든요. 그 지나가다가 어디 들어오라 들어오라 하는 거 풍선 아세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야. 이게 네네. 너무 빨라요.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빠른. 슬라이시가 단점이 사진발이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옆에는 블랙 갤럭시 새우. 블랙 갤럭시. 네. 쉽게 말하면 비시림프에도 갤럭시 새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슬라웨시에도 블랙 갤럭시 새우가 있습니다. 와. 네. 그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땡땡이 스프라이트가 지금 있는 게 특징이고요. 네. 요 아이는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요. 네. 블루색도 있고요. 제일 많은 거는 검은색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좀 색깔이 검은색도 진한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빨간색다운 색깔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색깔, 블루색도 나옵니다. 여기는 와,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다. 네, 옐로우 노즈 새우입니다. 야, 별명이 노랑코입니다. 노랑코. 네네네. 이거 제가 왜 좋아하냐면 네. 더듬이 아니 뭐죠? 수염이죠. 아, 수염, 수염. 네네네. 수염이 가장 긴. 네네, 맞습니다. 예, 얘가 이제 좀 수줍음이 좀 많은데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포란을 해서 방난을 하면 네. 큰 어항이라서 그런데 네. 한 35큐브 정도 되면은 한 30-40마리면 되게 장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아, 난 이 수염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옆에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옐로우 칙이고요. 네. 제가 별명을 지은 게 뭐냐면 네. 일명 꿀벌입니다. 꿀벌. 왜냐하면 이제 빨간색 바탕에 네. 노란색 땡땡이들이 너무 이쁘게 선명하게 돼 있어가지고 꿀벌처럼. 그래서 제가 꿀벌이라고 졌습니다. 제일 그 슬라이시 키우시는 분들 중에 제일 네. 요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사육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화이트 글러브가 잘 되시면 그때 넘어가서 키울 수 있는 아주 이쁜 새우입니다. 옆에는 얘는 똑같이 이름이 옐로우 라인 계열이고요. 네. 옐로우 스트라이프죠. 옐로우 스트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 예쁘다. 이제 옐로우 칙이나 옐로우 스트립 같은 경우는 좀 쉬운 편이고요. 옐로우 노즈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얘가 손이 되게 예쁘다. 하얀 얘, 노란색이. 얘도 노란색입니다. 와, 네. 이게 예쁘네요. 얘는 어떤 친구죠? 스립 스팟 레드라고요. 네. 빨간색 문통에 하얀색 점들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쓰리 스팟이 뭐냐면 등에 네. 그 스팟이 세 개 있다고 해서 쓰리 스팟 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해수에 네. 파이어 레드 새우 느낌 비슷하네요. 아, 예, 뭐 저도, 다른 버전. 그렇죠. 저도 해수에로 키워봤지만 네. 그런 비슷한 느낌도 나긴 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작아서. 네. 옆에 보니까 화이트 네. 오키드가 있는데 네네네 그 오키드에서도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다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 화이트 오키드, 레드 오키드, 제브라 오키드가 있는데 네. 둘이 교잡이 돼요? 아, 교잡이 안 됩니다. 허? 슬라이시는 다 DNA가 틀려가지고 아니, 절대 교잡이 안 화이트 됩니다. 오키드, 레드 오키드, 오키드끼리도 교잡이 안 된다? 네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오키드 계열은 제가 지금 보니까 네네. 사진 이런데요 네. 실물 봐야 돼요. 와 그렇죠. 한발이 네. 너무 많은데. 얘는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이나 네. 아시아 쪽에서 다른 아시아 쪽 인기가 많은데 한국에서 조금 이제 인기가 좀 없는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시면 좋아하실 네. 거예요. 네. 블루레 포소라고 하고요. 와! 그 포소 지역에 사는 이제 새우인데 네. 그래서 이제 몸 그 코와 꼬리와 이쪽이 이제 블루 색깔이라서 블루레 포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약간 익숙한 것 같아요, 생긴 게. 네, 예. 피노키오랑 비슷합니다. 아, 피노키오 새우. 담수에 약간 사촌 개념인가요? 네네네. 어, 저 신기하다. 여기는 뭐지? 아, 여기는 오, 국내에 특이하다.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새우인데요. 네. 슬라이스 새우 중에서 이때까지 제가 처음 수입을 했고, 네. 이름은 화이트 밀크입니다. 화이트 밀크? 아, 우유색이다. 예, 이제 그 몸 자체가 우유 색깔을 띠고 있다 해서 화이트 밀크고요. 네. 지금은 여기 안에는 12마리 밖에 없는데, 네. 지금 새끼들은 지금 사실 많이 풀 안에서 새끼가 나와가 치비가 나와가지고요. 네. 지금 여기 한 80마리 정도 되거든요. 얘가 좀 크면은 색깔이 이제 화이트 색깔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은 투명색이지. 새끼 때는 투명하다가. 네네네. 암수다 저렇게 화이트 색깔이 나와요? 네네 맞습니다. 야 여기 진짜 많네요. 예, 얘네들은 식스 밴디드라고 해서요. 그 색깔이 투명색도 있고 해서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 아까 블루레포소라 마찬가지로 그 사육이 되게 쉽고 네. 물멍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키우시면. 네. 방난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물멍을 할 수 있으십니다. 슬라이시가 수입을 하면 네네. 몇 마리 수입하면 몇 마리가 좀 죽어요? 한 3,000마리 수입하면 한 50%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에서 한국까지 오는 시간이 한 3박 4일 정도 걸리거든요. 인천색깔 전밀 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몇 가지 아이템이 이제 두 가지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럼 그 새우들은 또 2박 3일 정도를 또 거기서 또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총 한 5일에서 7일 정도의 사이가 틈이 있거든요. 정밀 검역에 걸린 새우들은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새우를 수입하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시가 이렇게 국내 F1이 되게 중요하다. 그 가이드라인을 그래도 좀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도 좀 이렇게 약간 또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 너무 성급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이제 보통 물잡이를 하면 네. 최소 제가 10일에서 15일 정도를 참으라고 하시는데 그 기간을 이제 못 참지. 저 못 참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으시니까 그게 또 빨리 하다 보면 물이 그만큼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슬라이시 새우를 네. 위한 물잡이가 2주 정도 걸린다? 네, 해수 정도에 와 그걸 또 이걸 해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 따라주시면 그 지금 여기 뭐 제가 상중하로 나눴지만 네. 그럴 필요 없이 잘 되면 다 키울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정도 잘 네네. 참으면 네네. 인내함을 네네. 배워야 되겠네. 사육할 때 가장 네. 필요한 거 대표적인 거 좀 말해주세요. 어항은 사실은 좀 큰 게 좋지만 네. 만약에 어항이 큰 게 이제 집에서 허락을 안 하시면 최소 35큐브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게 스펀지 어항을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그 히터는 방수용 히터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꼭 그 슬라이시 전용 미네랄 소금 그게 좀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건 다 팔죠?
예, 제가 다 구비를 해서 저도 이제 저 다른 인터넷 부대는 좀 저렴하게 좀 회원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슬래시 코리아. 네네. 밴드. 네네. 맞죠. 밴드. 슬래시 굿이라고 해서요. 제가 여기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회원들한테는 제가 각종 이벤트를 좀 하고요. 그리고 상품이 좀 이제 새로 나온 슬래시 전용 제품이 있으면 소개해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괜찮으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이벤트로 구독자분 한 분 오시면 네네. 그 세트를 주신다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되죠? 네, 그거. 구성이 30큐브고요. 30큐브의 모든 그 뭐 히터라든지 네. 스펀지 여과기라든지 네. 바닥재, 네. 미네랄, 그리고 사료, 그리고 조명. 조르게까지 해서 네. 그 에어 펌프까지 다 해서 그냥 갖고 가시면 새우까지 드리는 거니까 그냥 물잡이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물도 드려요? 아, 물도 드립니다. 오! 근데 중요한 건 새우는 물이 좀 세팅이 된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야 됩니다. 아, 네. 저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내가 서브 아이들 해야겠다. 야, 대박이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슬라윗이 이 영상을 보고 네네. 만약에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네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슬라이 새우는 되게 쉬운 새우는 아니지만 천천히 하시다 보면 잘 되고요. 네. 또 슬라이 새우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키우는데 이제 한계가 있고 자료가 없으시면 그 네이버에서 슬라이 새우 마트를 치시면 네. 거기에 톡톡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상담해드려서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서로 즐거운 물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슬라이 새우 마트 신동혁입니다. 네. 디케이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